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은 피터가 네, 안녕하세요. 피터 역할을 맡은 윤소입니다. 네. 피터로서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과 신부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비 역할의 문진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초연을 저희 배우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은 더블 그리고 트리플이었던 피터와 제이슨 그리고 아이비 역할 배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배우들 이제 네, 나오셨고 저희 배우분들 한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제이슨 역할을 맡았던 성두섭입니다. 저는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세실리아학교가 오늘부로 이제 휴교에 접어들게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다들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또 배어 더 뮤지컬이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어 더 뮤지컬에서 제이슨 역을 맡았던 손영수입니다. 네. 저도 아까 낮에 졸업을 해서 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사실
들으시는 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고 가슴에 항상 간직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어더 뮤지컬에서 아이비를 맡은 민경아입니다. 저도 이 작품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비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더 뮤지컬에서 피터역을 맡은 이상희입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저희 배우분들, 스팀 여러분,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역할을 맡았던 정원현입니다. 어제 말을 너무 못해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영상들만 나옵니다. 오늘은 그런 감정을 추스리고 말을 하자면 바로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우리 피터 제이슨이가 얘기를 했는데 배우로서 보다는 인간적으로 되게 성숙되게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관심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알게 됐고 사랑을 알게 돼서 저희들이 무대에서 울고 웃을 때 관객분들도 같이 울고 웃으면서 어떠한 꼭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공연이 됐던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맷 역할을 맡았던 배두훈입니다. 원키로 했던 공연이 처음이었고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다 같이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딱히 뭐 소감이라기보단 맥스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이슨에게 미안하단 말과 그리고 아이비한테도 미안하지만 뭐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내가 몇이라면 끝까지 아이비를 뒤에서 몰래라도 지켜드려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모두에게 다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로리 역할의 신윤정입니다.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탕야 역할 맡았던 배 명숙입니다. 처음에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진 이 배어라는 작품을 만났을 때는 타냐 또는 동성애라는 그런 키워드에만 집착해서 작품을 바라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가 싸우고 죽고 약을 마시고 뭐 부딪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감정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역할 됐던 감독입니다. 대화하면서 재밌었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 역할을 했었던 송희준입니다. 무엇보다도 80회 동안 늘 이렇게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님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쇼플레이 임동윤 대표와 이재준 멘트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스태프들께 혹시 손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디아 역의 이예은입니다. 네. 짧다면 짧고 길면 길다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너무 일단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고요. 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스 역의 조현편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랩을 잘 부르셔서 감사하고요. 말보다는 흥에 더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했고요. 배우하면서 좋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국 배우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참 뿌듯합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또 돌아올 시즌2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앨런 역할 맡은 강동현입니다. 저희 배어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사랑했나봐요. 전 절대 안 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꺾어 울 줄 몰랐어요. 아무튼 저 이상으로 더 배어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이라 역의 김여원입니다.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너무너무 좋은 분들 많이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앤 역할 맡았던 이효입니다. 배어 더 뮤지컬은 정말 잊지 못할 저의 데뷔작이에요.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늘 즐겁게 살아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샨텔 클레어 마리아 역의 마리아입니다. 이 작품 하면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저 스스로한테도 참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배어라는 작품이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여기 모두 졸업하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멋진 배우분들 소개를 마쳤고요. 뒤쪽편 무대에 보시면 2층에 더 원이라는 밴드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80회 동안 저희를 진두지휘해 주신 음악팀분들 그리고 원미설 감독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픔을 함께하고 계실 이재준 연출님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어더 뮤지컬은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모두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